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4장입니다. 호세아서 4장 구약성경 1259쪽입니다. 구약성경 1259쪽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1259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팽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지성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지성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쓰여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 논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한 선지자로 유명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온몸으로 멸망을 경험했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자기의 민족과 조국이 처참하게 아수르 민족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살리길 원하였지만 하나님을 버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그가 삶으로 예언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창녀와 결혼하게끔 인도함을 받게 되어졌죠. 여러 남자가 있지만 자기의 남편이 없는, 그리고 여러 주인이 있지만 진정한 자기의 주인이 없는 그런 여인을 창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신을 섬기고 있지만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녀 고멜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둘 사이에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뜻은 멸망과 징계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나타날 결국 그들의 열매는 멸망밖에 없다, 징계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창녀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남편을 섬기기보다는 다시 밖으로 나가 다른 남자를 만나 아기를 베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로루하마라고 이야기하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한번 용서해 줬으면 또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집을 나가버려서 다른 남자와 살다가 또 다른 아기를 베어서 돌아왔죠.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이름한 것이죠. 두 번이나 용서해 줬는데 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호세아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울부짖으며 그의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는 장면도 함께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이 여자에게 다시 찾아가서 다시 이 여자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범죄하며 하나님을 버려버린 이스라엘에 대하여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뜨거운 사랑을 직접 실천해 보라는 메시지였죠. 이 고멜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상품 가치가 떨어져 이제 남자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빛이 늘어나게 되어졌고 호세아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 은 15개와 보리 1과 2분의 1의 호매를 들여서 이 여자를 되찾아오게 되어졌죠. 돌아오는 길에 잠시 시간을 갖고 너의 삶을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고
너에게 기쁨을 주고 너에게 선물을 줬던 수많은 네 주변의 남자들을 보아라. 지금 남아있느냐? 그들은 다 너를 이용하였고 네가 상품 가치가 없는 이 상황에 너를 버려버렸다. 이야기하면서 나도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일정 기간을 두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 너의 살아온 세월들을 돌아보며 나의 진정한 남편이 누구인지 네 곁에 누가 남아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간판과 나의 스펙과 나의 주변에 나의 직장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은 내 중심에서 사라져버린 옛 남편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데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나의 직장에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재물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내가 견고하게 생각했던 내 신앙마저도 자그마한 범죄와 자그마한 자극 앞에 사람의 말 한마디 앞에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져버리고 교회도 나가기 싫어지고 하나님 믿는 것도 귀찮아지는 그런 때가 우리가 경험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한 가지만 남죠. 나의 모든 종교 행위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남게 됩니다. 그때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것인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한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며 우리 진정한 남편 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소풍기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호세아서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이 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제 4장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것들 왜 다 끊어버리고 이들의 고통을 주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호세아가 고멜이 돌아왔어요. 이 고멜이 이제 당신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세아가 고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어떤 것이 잘못되고 네가 왜 그렇게 모든 남자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졌고 네가 왜 이런 삶의 처참함을 경험해야 되는지 내가 그 이유를 알려줄게. 이것과 비슷합니다. 이 호세아서를 읽은 사람들은 제1독자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타민족에게 유린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의 삶의 터전이 다 망가지고 그렇게 의지했던 그 우상들도 다 박살났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 호세아서를 그들의 손에 붙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됐는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아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아 이런 걸 고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남편으로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시겠구나 라는 소망으로 이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4장을 넘기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분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찾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 그리고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들을 찾고 싶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무엇이 있었냐면 저주와 속임, 살인과 도둑질, 간음과 포악한 피 흘림의 반복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진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인애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없으면 멸망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진실함, 그리고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바란다는 거죠. 이 진실함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면 우리 안에 이 죄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저주와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죽게끔 하는 거죠. 독설이 나오는 거예요. 비판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는 거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도둑질과 간음과 그리고 피의 반복, 피 흘림의 반복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세 가지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진실은 이스라엘 땅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진실은 있을까요? 예, 진실이 있었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고 없었겠죠. 예, 진실이 있었다면 추정 60분 같은 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는 어느 순간부터 진실이라는 건 사라져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진실은요, 거짓이 없고 바르고 정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반대편의 이야기로 저주와 속임, 사람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게 있는데요. 매년마다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의 부패 지수를 공개를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세계 부패 지수, 청결 지수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깨끗한 나라고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부패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북아메리카와 유럽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에는 노란색으로 청렴한 나라인데 반면에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아메리카 이 모든 국가들은 대부분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청렴한 나라, 깨끗한 나라보다 부패가 심각한 나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이 200여 국가 중에 상위에 있는 나라들을 OECD 국가라고 합니다. 34개국이 있는데요. 34개국 중에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나라들 중에 가장 부패가 심각한 나라는 멕시코였습니다. 두 번째가 슬로바키아. 네. 제가 오늘 좀 발음이 안 좋죠. 예,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고 싶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자고 싶지만 저도 자고 싶어요. 저도 앉아서 예, 듣고 싶어요. 그러면서 듣는 척 하면서 자고 싶어요. 예. 우리나라는 그럼 몇 위쯤 할까요? 우리나라는 부패지수 9위입니다. 선진국들 중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서 아홉 번째로 더러운 나라예요.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 선진국 11개국이 부패 심각한 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심각한 나라 11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9위인 거예요. 9위.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정직하고 더러운 나라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뇌물을 주고 접대하고 뭐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뒷돈을 주고 이런 것이 일상이 돼버린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별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그 정도는 이제 사람 사는 도리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부패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손실되어지는 엄청난 재정들이 있고요. 이 돈이 당연히 뇌물로 들어가니까 마땅히 건축비로 사용되어질 그 금액에서 이것이 상쇄되어져 버리니 부실공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죠. 이 세계의 오명을 갖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해서 작년 국회에서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이라는 김영란법이라는 걸 만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김영란법을 너무 좋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까지 나타나며 3만원, 5만원, 10만원을 제한된 이 금액이 경제활동을 제한시킨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특정 업체들은 자기네는 이제 망했다고 이야기하며 국회에 가서 데모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처지도 이해는 되어지지만 우리가 솔직히 생각하며 보면 이렇게 뇌물과 선물, 금품을 수수해야만 경제가 돌아간다면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이겠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좀 수그러드는 듯하지만 또다시 이 금액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는 이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냐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부패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신비한 나라입니다. 국가와 기업은 투명성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엄청난 이 불투명한 진리가 묻혀져 버린 진실이 묻혀져 버린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을 앞두고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이 세력 다툼이 현재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서 자기가 이것을 딛고 일어나기 위한 악한 자들도 그 안에 있고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들을 동원하여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의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한 사건에 대하여 어떤 한 일에 대하여서 진실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발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현 정권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 이전, 그 더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진실이 묻혀지게 되어지고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힘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직한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간첩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과 심방을 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대학을 다니다가 돈이 필요해서 위장 취업을 하셨답니다. 영창학기에 근로자로 취업을 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노동운동이 많아가지고 대학생들을 제가 취업을 안 시켰대요. 아르바이트 같은 거. 이분은 이제 돈이 급해가지고 취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 실제로 대학생들이 노동운동을 위하여 위장 취업한 사람이 8명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생으로 적발되어서 이 집사님도 같이 경찰서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분은 노동운동을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진짜 돈 벌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도매꾼으로 넘어가서 이분이 이렇게 재판을까지 회부되기 직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진짜 노동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그만두시고 뭐 이런 인생을 살게 되셨습니다. 전후 좌우를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진실은 파헤치려 하지 않냐고 그냥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그 이후에 여러 회사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렇게 노동운동했다는 그 흔적 때문에 어느 회사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큰 힘든 시기를 경험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의 생명도 역시 투명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교회에 특별히 재정의 투명성이 흐려서 큰 상처를 받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신 어떤 한 분은 그 교회에 재정을 맡았던 분들이 한 2년 정도 맡으면 신기한 게 재정부장들이 이 재정부장을 내려놓으면 다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재정의 투명성을 이 흐린 것을 보면서 오히려 상처가 되고 그것이 큰 아픔이 되어서 신앙에 큰 불이익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는요, 잠시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거짓과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전체가 박살나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거짓, 나의 이익을 위한 자그마한 나의 진실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누룩처럼 번져서 나라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을 돌이켜서 다시 그 부분을 고치고 싶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한 적들도 여러 번 있었죠. 한 가지를 이야기를 나누면 제가 그 기독교 교육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소풍교회 행정 목사였습니다. 개척이 한참 진행되는 때였고 2005년 10월이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다녀야 됐고 교회도 전임을 해야 됐고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이 세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될 때였어요. 근데 이 과제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섯 장의 과제물을 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장을 했는데 한 장을 못했어요. 지금 다음 이제 그 수업 시간 바로 직전에 프린트를 했는데 한 장을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같은 주제로 보고서가 하나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맨 뒤에 있는 한 장의 결론을 싹 벗겨가지고 붙여서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숙제를 잘 냈다 싶어가지고 제가 워낙에 착하고 소심하잖아요. 그래서 쿵쾅쿵쾅 되면서 며칠을 이렇게 조마조마 했는데 학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다 좀 지나갔구나 생각을 했는데 성적이 나올 즈음 되어서 교수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창영군, 왜 보고서를 벗겨서 냈나 하면서 한 거예요. 들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켰지?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저랑 같이 수업을 듣는 다른 목사님이 있어요. 후배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아예 숙제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섯 장을 다 베낀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결론이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수업을 몇 명이 들었냐면 여섯 명이 듣는데 여섯 명 중에 두 개가 같아 버렸으니 이건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예. 근데 그때 막 당황스러우니까 어머니가 아팠다는 얘기는 못하고 죄송합니다. 마땅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근데 대학원에서는 진짜 못하면 B를 주거든요. 저희가 C를 맞았어요. C는 거의 F와 같은 거예요. 대학원에서. 너무 슬펐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슬픈 게 뭐였냐면
그분이 여자분이었어요. 목사가 아닌 거죠. 저는 목사였고 그분은 평신도인거예요.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가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할 거냐고,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라고 하면서 와, 내가 보고서 한 장 잘못 베낀 것 때문에 한국교회를 제가 파괴시킨 그런 주범이 돼버린 거죠. 너무 슬펐고요.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고 살고 싶지 않은,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목사해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큰 경험을 했으면 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완벽하게 정직하게 살았냐? 그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또 다른 많은 거짓말을 하였는데, 저는 그 잠시 잠깐 나의 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보니 결국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진실한 삶, 거짓 없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 진실, 이 정직한 것, 이게 국가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린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되었잖아요. 이 거짓말 하나가 특별히 그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의 거짓말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지금 우리가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그냥 고백만 하면, 내가 이러이러했다, 한번 용서해달라, 이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날 문제가 이런 엄청난 이 나라의 대혼란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걸 덮으려고 하니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거짓말이 재상상되어져서 누룩처럼 번져나 온 민족이 고통 가운데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진실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걸 찾고 싶은 것이었죠. 두 번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고 싶었던 것은 인애였습니다. 인애. 구약에서는 인애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에게 가까운 언어는 은혜, 긍휼, 사랑 뭐 이런 겁니다.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물질로 평가하지 않냐고, 계급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책이나 스펙으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을 존귀한 백성으로 그 자체로서 존중해주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세상의 부조를 인해서 마땅히 공평하게 누려야 되지만 이 땅의 부조를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에 대하여 나의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당연히 흘려보내는 어떤 대가 없이 그냥 나누어주는, 사랑해주는 이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인애라는 겁니다. 인애. 지난 설날에 처갓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1월 27일 뉴스였어요. 안산에서 한 20대 청년이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요금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사와 실강의가 벌어지다가 택시 운전사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차를 길가에 세우고 이 청년을 끄집어내서 화가 나서 몇 대를 팼습니다. 인사불성이 돼서 쓰러졌죠. 그래서 1월달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이 택시가 가버렸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 청년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집에 가야 되니까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에서 손을 흔들며 택시를 잡다가 오는 차에 치여서 이 친구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때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 택시 운전사가 그 차량주가 사고 신고를 하고 있는데 뒤에 다른 차가 오면서 쓰러져 있는 이 청년을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 차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몰라요, 이때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러면서 당황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또 뒤에 또 차가 왔어요. 차가 가지고 또 밟아버린 거예요. 차가 두 대가 밟고 지나가 버렸어요. 이 뉴스의 핵심은 뭐냐면 그 택시 운전사를 검거했다는 거예요. 이 택시 운전사는 승객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대요. 근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서 경찰에 잡혔다는 것이죠. 이 청년이 죽은 이유는 그 뒤에 있는 차량들도 문제이지만 그 택시 운전사가 화가 나서 한 젊은 청년을 엄청나게 폭행해서 그냥 내버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죠.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것, 내게 손해를 끼치니 너는 맞아도 돼, 너는 버림받아도 돼 라는 이 생각, 그분의 그 깊은 내면과 그분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이야기이지만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이미 일상화되어버린 것이죠.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지극히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눈물을 흘려도 우리는 아무 관심도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있으면 신고해주세요. 매 맞는 소리가 있으면 귀 막고 텔레비전 크게 틀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어제 신방을 가는데 이 영남 아파트 바로 앞동에서 부부가 싸우더라고요. 아유,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유심히 들었습니다. 여자가 앉으더라고요. 신고 안 했습니다.
제가 차를 타면서 조전사님께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남자가 착하네, 패지는 않네 하면서 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매 맞고 막 그랬으면 아마 신고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농을 좀 섞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어느 순간부터 이 대도시 사회 속에서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 속에서 나만 잘 살고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되면 된다는 생각에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사랑이 메말라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이 국가적 그리고 이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같이 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만 잘 먹고 잘 살면 중소기업이 망하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이용해먹고 가격 경쟁시켜서 마이너스 성장을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큰 이 계약을 할 것처럼 이야기해서 설비들을 다 마련해 놓았는데 수십억의 이 빚을 지면서 다 마련해 놓았는데 재료까지 다 사놨는데 갑자기 계약이 취소되어서 한순간에 빚더미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회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그 상도덕이 이 윤리나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사회 속에서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이 뭐 상생경제니 동반성장이니 경제민주화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 공동체가 이 국가공동체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본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현실이죠. 이건 역시 우리들의 문화입니다. 사람보다 물질이 더 소중해져 버린, 인간관계보다 재물이 더 소중해 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끝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멸망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유럽이 큰 경제위기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경제위기를 겪지 않는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독일입니다. 독일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중소기업이 튼튼하다는 것이죠. 같이 살고자 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신기한 게 어려울수록 나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이 인애가 없어지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지고 사람을 살해하고 사람에게 도둑질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살인은 단순히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매몰시켜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도둑질이고 살인이죠. 우리 성도님들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 바로 사랑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보다 돈이 좋으십니까? 사람이 소중하죠. 결국 사람입니다. 남는 건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보겠습니다. 난 당신이 너무 소중합니다. 당신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면 간음과 피흘림의 반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육과 학살이 넘쳐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종교적인 언어이기도 한데요.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람들에게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살인 본능이 일어나요. 폭력이 일어나고 학살이 일어나요. 실제로 많은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학살과 폭력으로 전이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요. 하나님이 없는 종교화 돼버리면 교회 분란이 일어나면 전엄을 죽여버려야지 교회가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엄을 쫓아내야지 교회가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없어져버리는 종교는요. 하나님이 상실되어진 교회는 남는 건 살인밖에 없어요. 사람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제국이고요. 종교화 돼버리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 안 품어요. 그냥 다 버려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이 인간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곧 사람에게 대하여 하는 우리의 사랑의 실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이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쳐놓고라도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하여 종교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점점 관심이 없어집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종교 분포도를 공개하였는데요.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씨가 좀 작지만 우리나라에 종교가 없는 사람, 이 56.1%입니다.
우리나라의 56%에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종교라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고 나는 안 믿을 겁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56%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19.6%인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종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십니까?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 위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애씀과 노력이 있으십니까? 분주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전혀 무관한 존재가 돼버리고 이 주일날에 나오는 것 자체가 종교가 돼버린 그냥 습관이 돼버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점점점 희미해집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정말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알고자 하는 그 애씀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몇 독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는 하였지만 성경이 닳도록 읽었고요. 성경을 필사하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철야하고 산기도 했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나 연약합니다. 마치 지금 아이들이 키가 크고 몸무게 많이 나가도 체력이 없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이 숫자는 늘어났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밀도는 너무나 연약해진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진실을 찾고 싶었고 인애를 찾고 싶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없었습니다. 이게 없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사는 새가 다 쓰러질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면 그 땅이 슬퍼하게 되어지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완전히 황폐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납니까? 이 땅이 진실이 없어지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자 바다가 씨가 말라가고 있고요. 땅이 황폐해지고 있고 되고 공기가 탁해지고 물이 사먹어야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다 황무해지게 되고 인간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사회로 점점점 되어져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험악한 세대 가운데 우린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걸 바꾸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세상의 손과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크게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교회에서 진실하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알아기 힘쓰는 이런 사람이 되게 되면 이게 누룩처럼 점점점 번져나 의인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살고 회사가 살고 그 민족이 살아가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간절한 사랑이죠. 너희들 왜 이 모양이 됐냐. 너희들이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에게 진실하라고 이야기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는 아닙니다. 우리 노력해 봅시다. 조금 더 정직하게. 신호 어겨서 경찰한테 잡히면 거짓말하지 말고 급해서 그냥 그치 했다고 싸게 끌어달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사람과 돈이 있으면 사람을 선택하는 쪽으로 우리가 조금 노력해보자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물질만 쫓지 마시고 하나님을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식사기도만 제대로 해도 진짜 우리의 기도 시간이 너무나 많이 확보가 되어져요. 우리의 평균 식사 기도 시간은 0.5초예요. 네. 우리 주기도문만 해도요. 20초예요. 20초. 근데 20초가 되게 길어요. 주기도문만 해보세요. 주기도문만 해도 식사 기도 시간이 정말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인애가 넘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좀 점진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어떤 지주자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몰라요. 그 다음에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사람이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냉정해.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어.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뭘 봐야 될까요?
진실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들어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곧 3.1절이 되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강한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정직한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네.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의 경험 때문인지 식민지의 경험 때문인지 몰라도 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길 너무 바랬어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직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폭력이고 살해인 줄 알면서도 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국방력이 강한 혹은 부유한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죠. 근데 이 나라는 한동안 경제성장의 목적으로 혹은 유교의 경험 때문인지 몰라도 혹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한 사람이 연약한 자들의 인권을 너무나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고요. 죄 없는 자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 사람을 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이 존중받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역시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저 사람들 손해보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당신이 가만히 있어. 당신이 조용히 있어야지. 당신이 참아야지. 라는 이야기들. 아니에요. 이 사람이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싸워줘야죠. 왜 무시당하고 왜 멸시당하는 사람 너 가만히 있어 교회 평화를 위하여. 아니죠.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성도님들이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도자를 뽑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이 많은데 경제를 부흥시킬 대통령을 뽑으시겠습니까? 실력은 좀 없지만 정직한 대통령을 뽑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부정이 있어도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좋은 대통령을 그동안 뽑아왔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좋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도 슬픔과 고통과 시련을 겪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선하게 바꾸실 걸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권이 있다면 우리는 좀 능력 없고 힘은 없지만 정직한 대통령 지도자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사람이 살만한 나라, 사람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편들 정직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그런 남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돈은 조금 못 벌어와도 정직한 남편을 원하십니까? 왜 얼굴빛이 이전과 다르십니까? 뭐 거짓말을 수없이 해도 좋으니 돈만 갖다 달라고 이런 눈빛으로 바꾸시냐 말이에요. 남편, 아내와 자식들을 무시하고 패고 인격 모독하고 그 입술에서는 험악한 욕들이 터져나오지만 돈만 갖다 주는 남편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돈은 조금 부족하게 벌어와도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을 존귀히 여겨주는 그런 남편을 원하시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은 투명하지 않지만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목사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설교는 좀 못해도 정직한 목사를 원하십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교회 건축을 위하여, 교회 성장을 위하여 성도들을 이용하는 그래서 멋진 교회를 만드는 그런 목사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허름하고 멋지진 않지만 한 분 한 분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우리 남편분들에게 우리 부인들에게 또 묻습니다. 자기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데 예수 안 믿는 남편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 돈을 조금 적게 벌어와도 그래도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그런 남편이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걸 원해요. 진실한 사람.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함께 믿는 이런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을 나의 삶에 한번 실천해 보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내 힘이 없다고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우리는 누룩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살자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직해지고
조금 더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거짓되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는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하기 위하여 이익 앞에서 거짓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물질보다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시며,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하며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